안녕하세요. 코딩 스타트의 머털쌤입니다. 이번에는 주차장 차단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밝기 센서를 이용해서 현재 값이 밝은 상태, 자동차가 진입하지 않은 상태이면 차단기가 내려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진입해서 마이크로부터 센서를 가리게 되면 밝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감지해서 차단기가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밝기가 2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밝기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감지해서 차단기를 올리게 되고, 그다음에 지나가게 되면 다시 차단기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추가하게 되면 주차를 하고 그 주차한 상태에서 주차가 가능한지요, 가능하지 않은지요, 그다음에 자동차 대수까지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있는 대수까지도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결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차장 입구의 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